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간에는 종이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 앞에 종이컵 보이시죠?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회용 종이컵입니다. 실제로 뭐 종이컵을 그림으로 그릴 일은 잘은 없지만,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요런 물체들을 뭐 가끔 심심할 때나 그럴 때 한번 스케치해 보는 것도, 뭐 간혹 다른 그림들, 뭐 인물이든 동물이든 뭐 그런 거 그리는 것보다 가끔씩 이런 거 그리는 것도 재미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뭐 단순한 컵 같이 보여도 막상 그리려고 하면은 생각보다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그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을 텐데 보시고 뭐 혹시라도 뭐 컵이든 뭐 그런 거 그릴 일 있다라면 참고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요건 종이컵이지만 요런 물체 둥글게 뭐 원기둥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일반 캔 아니면 컵 요런 부분들도 요거 컵 그릴 때처럼 비슷하게 그린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그리고 요런 컵들은 주변에서 보면 이제 흔히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릴 때뭐 앞에 지금 카메라에는 안 보이지만 앞에 놓아두고 직접 보면서 그리는 것도 좋아요. 자, 그릴 텐데 우선 형태를 잡아볼게요. 그 전에 이 종이컵에 약간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위쪽은 둥근 원 형태고 아래쪽은 내려가면서 좀 좁아지죠. 그리고 밑도 둥그런 형태.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종이가 말려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가 있죠. 그리고 한쪽 펜에는 이렇게 붙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바탕에 여기에 이제 무늬들 글자들 이렇게 인쇄로 찍혀 있고요. 우선 먼저 형태를 잡을 건데 종이컵을 앞에 넣어두고 종이컵의 형태를 잡을 때는 뭐 어떻게 딱 잡는 방법이 정해진 건 아닌데. 요럴 때는 자라든가 요런 것들을 쓰면서 잡아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종이컵을 보고 뭐 요런 식으로 뭐 그려 나가도 되지만 우리가 그리다 보면은 위에 원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이 꼭 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딱 삐뚤어지지 않고 딱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컵을 그릴 때라든가 고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일그러지지 않고 이렇게 딱 바로 그리면 좋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리다 보면은 그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간혹 가다가 그림 그릴 때 자를 써도 되냐라고 생각하시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자가 뭡니까? 책상 긋거나 뭐 쓰라고 있는 게 잔데 그럼 당연히 활용을 해야죠. 자, 먼저 요 그릴 종이에 대략 이 종이컵이 들어갈 크기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종이컵 모양대로 그린다면은 그리고 이 밑에도 뭐 물론 요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자를 이용해서 중심선으로 긋고 이 위에 원을 그리기 전에 이렇게 십자선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태를 그려줄 생각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대략 위치를 잡았는데, 요렇게 형태, 대략 잡을 때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연하게 선을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 위에 원이 들어갈 곳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휩자선을 그어주고, 그리고 처음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린 크기가 한 이 정도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요 자가 유용한 게, 요런 자에는 이 눈금선이 이렇게 촘촘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수직을 맞출 때라든가 뭐 수평 수직 맞출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리고 여기 이게 중심선이니까 이제 이쪽으로 자 이렇게 두 길이가 똑같이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선을 바탕으로 원의 형태를 그립니다. 처음 원을 그릴 때는 원이 조금 찌그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그려놓고 그 찌그러진 부분을 이제 수정해 나가시면 돼요. 한 번만에 이렇게 원을 쫙히 꼭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는데, 저는 지금 카메라에 이 보이게 하려고 선을 좀 진하게 한 거였는데, 실제로 그릴 때는 이렇게 진한 선보다는 조금 연하게 잡아주는 게 더 좋아요. 지금은 이제 너무 연하게 하면은 이 화면에 안 보일까 봐 조금 진하게 그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리시면은 조금 연하게. 그리고 종이컵을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밑에 한 선이 있고 위에 요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겹이 보입니다. 두 겹. 대신 이쪽에는 두 겹이, 이쪽엔 두 겹이 보이지가 않죠. 두 줄이. 왜냐면 바깥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이 조금 좀 두꺼워졌네요. 좀 줄일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그리고 그릴 때 길이를 생각을 하시고, 길이가 너무 길어지거나 뭐 또 반대로 짧아지면은 안 좋으니까. 자 위에 원 잡듯이 마찬가지로 밑에 원을 똑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형태가 잡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잡은 십자선 있죠? 요거는 지워주시고, 만약에 이 선을 지금은 좀 아까 좀 진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좀 연하게 잡았으면은 굳이 안 지우더라도 나중에 이 안쪽에 명암이 들어가다 보면 그 명암에 선이 다 없어지긴 해요.
그러면 예, 종이컵의 형태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명암을 넣어 볼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기둥 명암을 보시면 보통 이렇게 명암이 있잖아요. 빛이 이렇게 온다고 치면은 이쪽 면이 밝고 이쪽이 제일 어둡고 그렇게 아마 원기둥 명암을 많이들 아실 텐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원기둥이든 뭐든 이제 바닥에 놓고 보면은 이 정도로 명암이 잘 안 보여요. 왜냐면 뭐 일반 형광등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빛이 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배울 때는 여기 있으면 그림자가 분명히 이렇게 생긴다고 배웠는데,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여기저기 형광등이 있는 경우에 놓고 보면은 여기 그림자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여기가 어두워야 되는데 여기도 밝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림에 그릴 때는 임의적으로 명암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 정도로 어둡고 밝고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그림에서는 명암을 조금 과장되게 넣어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입체감이 살아나는데, 여기서는 요 명암처럼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두운 면으로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자, 종이컵을 보시면 겉에 이런 무늬들이 있죠. 인쇄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안쪽에 명암을 충분히 다 넣은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항상 비교하는 판박이에 이게 새겨주듯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데 저게 막 무늬 보인다고 저거부터 막 열심히 그렸는데 안쪽에 종이 이 명암을 넣으려면은 이 열심히 그린 게 다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충분한 명암을 넣고 그거는 요 종이컵은 그나마 그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일반적인 캔 같은 거 있잖아요. 캔 같은 걸 그리면은 뭐 코카콜라 캔이든 뭐 그런 캔들 보면은 주로 저런 명암 넣는 순서에 따라서 굉장히 그림을 쉽게 그릴 수도 있고 어렵게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바깥쪽 무늬들은 나중에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쪽이 어둡고 이쪽이 밝은 면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밝은 면에는 안 칠해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칠해놓고 이렇게 문질러주면 밝은 데까지 색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넣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칠할 때 밝은 부분은 뭐 칠해줘도 상관없지만 안 칠해줘도 돼요. 이렇게 하면 이 밝은 데도 색이 들어가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선 몸통, 몸통에 어둡고 밝고가 크게 나타났죠. 그런 다음에 뭐 여기를 정리해 줘도 되고, 저는 이 안쪽에 뻥 뚫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이 조금 어두워졌네요. 이 형태선은 지금부터 연하게 있어야 되는데, 참 형태가 안 보일까 봐좀 진하게 한건 나중에 살짝 지워줄 거예요. 아니면 외곽에 이렇게 선이 나오면은 약간 만화 같은 그림이 되니까 선은 조금 연하게 나중에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색을 넣어주고, 선을 조금 연하게 줄게요. 선이 너무 진해 보여서. 종이 컵에 보시면은 지금 그리고 있는 이렇게 컵을 만들 때 연결해 놓은 그 이음새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안 보이게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컵이 좀 형태도 그렇고 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려주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런 걸 그려서 약간 그릴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처럼 둥글게 말려 있는 이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이제 둥근 시간이 없고 둥근 옹기둥이 길게 해서 누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이렇게 조금 명암의 차이를 어둡고 밝고 그렇게 나눠서 조금 둥그러진 느낌을 나게 하는 거죠. 지금 쓰는 건 찰필입니다. 찰필. 연필을 톤을 부드럽게 해주는 찰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둥글게 말려진 데 여기 이제 튀어나왔으니까 요 아래쪽에는 여기에 그림자가 또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튀어나온 부분은 그림에서 한 번씩 이렇게 지워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죠. 제가 평소에 그림을 제도 용지를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제도 용지가 표면이 조금 매끈매끈하고 해서 쓰는 편인데, 지금은 제가 켄트지에, 물론 켄트지에도 가끔 그리긴 합니다. 지금 쓰는 종이가 켄트지인데, 켄트지가 아무래도 제도 용지보다는 약간 거친 면이 있어서 지금 그림이 좀 매끈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조금 거친 느낌이 있긴 하네요. 자, 요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기본적인 명암은 조금 넣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조금 세밀하게 자, 이 정도 명암을 넣어줬으면은 이제 이 위에 이제 문이라든가 이런 꽃모양도 있고 글자도 새겨있고 있잖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허전하니까 그런 것들을 새겨주는데, 바로 하다가 틀리면 안 되니까 대략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진하게 그려 넣으셔도 돼요. 물론 이제 처음에 숙달이 안 되시면은
이걸 그리다가 글자가 조금 삐뚤삐뚤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연하게 위치를 한번 잡아 보시고, 네, 그렇게 위치가 맞다 싶으면은 이제 진하게 그려 놓는 거죠. 여기에 꽃송이도 하나 그려주고. 지금 그리는 건 제가 상상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꽃이 있습니다. 뭐 없는 꽃을 제가 만들어 그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종이컵은 뭐 겉에 모양이 복잡한 모양이 없어서 좋네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너무 강하게 또렷하게 보인다. 그러면 그 위에 살짝 이렇게 살짝 문질러줘도 되고요. 요런 무늬들은 다 너무 똑같이 안 그려도 됩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에 뭐 글자가 서 있다거나 그랬다라면은, 예, 글자 같은 경우는 정자체가 서 있다라면은 잘못 쓰면은 글자가 삐뚤어진 게 바로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데 요런 무늬들은 뭐 실제 컷과 비교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니까 그냥 비슷한 타게만 그려줘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자. 빛이 이렇게 오니까 뭐 이쪽으로 그림자 생기겠죠? 저는 이제 그림자를 그렇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닌데, 근데 그림자 아예 없으면 허전할 수도 있으니까 그림자를 이제 그려주는 편입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뭐 입시 미술 준비할 때처럼 몸기둥 그리고 뒤에 그림자까지 모양 그리고 막 꼭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굳이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종이컵도 그냥 한번 뭐 심심풀이 삼아 그려본다고 그리는 거지, 이걸 꼭 막 정교하게 그려야 되고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도 그냥 뒤쪽으로 있다는 정도만. 그럼 혹시라도, 아, 그러면 종이컵을 가벼운 마음에 그리면 되는데, 아까 보니까 뭐 자까지 사용해서 형태 잡고 굳이 그릴 필요까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제 그렇게 형태를 잡을 수도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다 그렇게 원이 맞아야 되고 꼭 그냥 취미로 그냥 재미로 그냥 그리는 거지, 이걸 꼭 그림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그림자 부분을 그려주고, 여기에도 조금 깔끔하게 하려면 자, 요렇게 종이컵을 그려봤습니다. 다음엔 혹시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일반 캔이든 다른 제품들도 한 번씩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종이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